안녕하세요. 오늘도 손그림의 오손입니다. 오늘은 아담한 카디페이퍼에 빼빼로를 그려서 색갈피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먹는 빼빼로와 함께 이렇게 직접 손으로 그려서 소중한 사람, 가족, 그리고 친구에게 하나씩 선물해 보면 어떨까요? 뒷면에 짤막한 편지도 적어서 말이죠. 황토색으로 과자 부분을 그리고 좋아하는 맛으로 윗부분을 꾸며주면 돼요. 밀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화이트, 딸기맛, 크런치까지 어떤 것이든 가능하답니다. 한 장이 서로 다른 맛을 섞어서 배열하면 더 예뻐요. 빼빼로끼리 X자로 겹쳐도 되고 나란히 놓아도 좋아요. 심심하다면 옅은 색으로 약간의 배경을 깔아도 괜찮은데 전 깔끔하게 종이 질감을 살리는 게 더 마음에 드네요. 앙증맞은 하트와 함께 소중한 사람의 이니셜을 적어도 좋아요. 그럼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